지금은 성장주 쪽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장 산업들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저는 단기적인 허들이라고 봐요. 빠졌을 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기업들 분할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저는 신장은 좋게 봐요. 우리나라는 테크 산업,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보다 빨리 꺾이고요. 경기보다 빨리 들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선행지표로 보고 우리나라 지수의 선행지표는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올 초에 레이버 로보틱스에 이제 삼성이 지분을 6,700억 정도 투자하면서 그게 시발점이 됐죠. 어떻게 보면 트렌드는 맞아요. 이 항상 세계적인 역병이 일면 결국 사람의 몸값이 깨지고 결국 자동화 투자가 일어나는 건 맞거든요. 과거에 이제 스페인 대독감 이후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발전했고 결국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떤 제조 기반들이 많이 무너지고 사람의 몸값이 너무 깨지다 보니까 결국 자동화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여의도에 자주 가는 국밥집에 이제 사람이 줄고 로봇이 배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트렌드는 맞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과하게 올랐다는 거죠. 지금 뭐 이야기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좀 과하게 지금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부품을 하는 감속기 쪽으로 하는 뭐 회사들, 예를 들면 SPG 같은 회사들은 비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비쌉니다.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면 좋고요. 기존에 반도체 장비하는데 이런 협동 로봇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뭐 매출의 20% 정도를 지금 협동 로봇 쪽에서 올리고 있는 제우스 같은 회사들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덜 오른 주식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렇게 떠 있더라도 거기서 뭐 본인이 자신 있게 손절하고 나오고 뭐 잘 팔고 나오실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제 그런 주식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매크로를 안 볼 수는 없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중에서 뭐 웬만한 그냥 악재들은 이제 뭐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래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금융회사가 망하는 데가 나오는지. 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정말 큰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리만급 정도의 그런 회사가 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 흐름들 잘 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연말 지금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미국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 쪽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들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2차전지 말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은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1분기 실적 그 시즌이 조금 저는 단기적인 허들이라고 봐요. 왜냐면 주가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이 프라이싱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좀 주가가 올랐어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네. 2600 근처까지도 막 올라왔다가 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코스닥도 뭐 900까지 찍고 했으니까 여기 좀 주가 레벨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그 실적들이 1분기 실적들이 막 쇼크가 나오면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때 빠졌을 때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분할 매수하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기업들 분할 매수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저는 신장은 좋게 봐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 업황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글로벌하고 시차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테크 산업,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보다 빨리 꺾이고요. 경기보다 빨리 들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선행지표로 보고 우리나라 지수의 선행지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프라이싱 돼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금융회사가 무너져서 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지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주식 투자 공부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워요.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 잘 알고 그리고 본인의 업하고 관련된 쪽에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좀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 여의도에 그 어떤 금융회사 카운터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시는 여직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매달 스타벅스에다가 15만 원, 20만 원씩 적립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적립을 하면 할인도 해주고 뭐 포인트도 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와,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 주변에. 그러면 스타벅스가 저돈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아놓으면 저거 은행 못지않겠네 라고 해서 스타벅스 주식을 좀 샀었대요. 몇년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돈 가치가 많이 올랐다 그러고요. 그때부터 한국에서는 삼양라면이 뭐 우리나라 국내 3등밖에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 비행을 갔더니 뭐 전부 자판에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 깔려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그때 당시 뭐 삼양라면 주가가 뭐 3만 원인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리고 좀 샀대요. 수익이 많이 났답니다 나중에. 지금 뭐 10만 원 넘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흘러 지나가는데 거기서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남들하고 쏠려 다니면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쓸려 다니고 비슷한 판단을 하면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네. 물구나무를 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조금 뭐 어렵다고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보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하기에는 이만한 책이 없지 않나. 네, 스스로 자평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